행복한 직장인의 세 가지 비밀을 아시나요?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으면 아무리 가치 있는 일이라도 과감히 벗어 던지려고 합니다. 반대로 행복할 수 있다면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뛰어듭니다.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 너도 나도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행복을 주관적 안녕감이라고 정의합니다. 특별한 변화 없이 만족하고 편안하다고 느끼는 감정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기쁨처럼 외부의 자극에 대한 일시적 감정이 아닙니다. 일정 기간 동안 만족감과 즐거움이 지속될 때 느끼는 기분입니다. 우리는 기쁜 일이라는 표현은 쓰지만 기쁜 인생이라는 표현은 잘 쓰지 않습니다. 대신 행복한 인생이라는 표현은 자주 씁니다. 직장 생활도 인생의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긴 시간이기 때문에 기쁨보다는 행복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행복해 보이지 않는 직장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일시적 기분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열의가 없어 보이고 표정도 어둡습니다. 만약 이런 상태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 직장 생활이 행복하지 못하다는 표시입니다. 직장 생활에서 만족감과 즐거움을 지속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왜 그럴까요? 우선 업무를 즐겁게 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세상에 하기 싫은 때도 억지로 하는 것만큼 힘들고 괴로운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연봉을 많이 줘도 하기 싫은 일이라면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평안 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이라는 옛말처럼 모든 사람이 좋다고 하는 일도 자신이 싫으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즐거워야 합니다. 얼마나 즐거운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적어도 하기 싫지는 않아야 직장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적성에 맞고 좋아하는 일을 찾으세요. 사람마다 좋아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은 다릅니다. 아무리 좋은 직장이라도 그곳에서 맡은 업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업의 격리 업무를 끔찍하게 싫어합니다. 매일 같이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단순 반복적으로 처리하다 보면 자신이 전자계산기처럼 느껴진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대기업의 대리는 격리 업무가 참 즐겁다고 말합니다. 특히 수입과 지출 항목을 입력한 뒤 최종적으로 숫자가 맞아 떨어질 때 쾌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바랍니다. 2천 명의 상사보다 한 명의 동료를 소중히 하세요. 직장 생활 스트레스의 절반 이상은 상사와 동료로부터 옵니다. 직장인들이 이직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상사와 갈등입니다. 직장에서 같은 처지에서 공감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동료가 큰 힘이 되어줄 때가 많습니다. 3. 업무의 체계성과 자기주도성 갖추세요. 업무 만족도가 높으려면 조직의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서 체계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업무 프로세스가 잘 짜여 있고 담당자들의 권한과 책임이 분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먹구구식으로 일하게 되고 성과도 들쭉날쭉하게 됩니다. 특히 담당자들의 권한이나 책임이 불분명하면 자의적 판단이 의사결정에 강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충돌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업무 성과가 나빠지고 구성원들의 스트레스가 심해지기 마련입니다. 반면에 업무 프로세스와 권한과 책임이 분명하면 담당자가 자기 주도성을 발휘할 공간이 생깁니다. 만약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이 업무 체계화가 잘 안 돼 있다면 지금이라도 업무 체계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최대한 빨리,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체계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업무를 체계화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 번 체계화하면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자신의 권한과 책임 범위 안에 있는 것부터 시스템화하도록 하세요. 자기 주도성은 업무 몰입도와 만족도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무리 좋은 직장에 다닌다고 해도 남이 시키는 일만 계속하고 있다면 업무의 즐거움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아무런 권한도 없이 부품처럼 주어진 일만 한다면 무슨 재미가 있을까요? 물론 모든 조직원들이 모든 일에서 자기주도적으로 일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조직이든 조직의 책임자가 있고 조직원들은 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일합니다. 그러나 같은 일을 해도 주도성을 존중해주는 기업 문화를 갖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합리적 조직은 조직원들의 주도성을 최대한 살려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회사의 경영자나 조직의 책임자는 직원들의 주도성을 존중하기 위해 세심한 것까지 신경을 씁니다. 우리는 직장을 이야기할 때 연봉이나 복리 후생, 야근, 업무 환경을 중시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마음에 들어도 직장 생활이 퍽퍽하고 재미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직장 생활의 행복을 좌우하는 본질적 요소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 얼굴색이 어두운 직장인들을 보게 됩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직장 생활의 만족도가 높지 않다는 표시입니다. 만약 직장 생활이 행복하지 않다면 먼저 자신의 업무를 검토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우선 직장 안에서 시도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직장이나 직업을 바꾸는 것까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직장에서의 성공을 인생의 성공으로 여기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직장을 성공 요소로만 바라보다 사회적 위상과 연봉으로 직장을 줄 세우던 것도 옛날 얘기입니다. 행복하지 않은 직장 생활은 삶의 행복도 반감시키게 됩니다. 직장을 단순히 행복한 삶을 위한 도구로 여길 것인지, 아니면 직장 생활을 통해 인생을 더 행복하게 만들 것인지는 개인이 선택할 문제입니다. 출처, 10년 만에 커리어 업그레이드.